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현여사입니다. 출입국 이민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인데요. 제가 이 PPT 강의를 만들고 영상을 다 만들었는데, 이걸 지워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좀 짜증나긴 하는데 다시 또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20분 넘게 강의를 했는데 좀 안타깝긴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래도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녹화를 좀 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립니다. 오늘 비자는 E9 비자하고 E7-1 비자입니다. 이게 무슨 상관인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E9 비자에서 E7-1 비자 가는 거는 원칙적으로 좀 없잖아요. E9 비자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뭐죠? 4년 이상이고 1년 이상 현재 회사 근무를 하고 있고 200점 이상이면 K포인트 274라는 E7-4라는 비자가 있잖아요. E7-4 비자가 있기 때문에 E9 비자 근로자가 왜 E7-1으로 가겠느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고 있냐면 E9-1 비자 근로자가 작년 2023년도 뭐 7월부터 이제 유학 활동을 할수 있어요. 유학 활동을 한국 대학교에서 또는 사이버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E9-1 비자 근로자가 만약에 한국에서 대학교 학위를 받으면 E7-1으로 갈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좀 보면 선생님 제가 E9-1 비자로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 전문대학에서, 전문대학이면은 원래는 D2-1인데,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를 받으면 E7-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느냐? 또, 전공이 기계공학이면 또 E7-1으로 기계공학 전문가로 갈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가 인터넷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E9 비자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앞으로 미래에 내가 공부를 해서 전문학사를 받으면 혜택이 뭐가 있나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E9 비자 근로자도 E7-1으로 변경이 가능하느냐, E7-4 비자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저 개인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아마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판단해보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E7-1 비자 관련해서, E7 비자 안에 체류 자격 매뉴얼이 2024년 이제 8월 16일에 나온 매뉴얼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E7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 이 체류 자격 변경은 비자 변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자 변경을 할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왜냐면 모든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비자 변경하게끔 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비자로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비자를 변경할 수 있어라고 해놓고 원칙적으로는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비자 변경을 자격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비자군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 체류 B나 C 계열 또 이제 기업 연수 D3라는 비자가 있어요. 한국에서 뭐 베트남이나 네팔이나 방글라데시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공장을 설립하고 있었는데 그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나 네팔에 있는 이제 공장이 세워지고 나서 바로 일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미리 뽑아서 한국에서 연수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됐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 국내에서 그 근로자들을 저임금으로, 그러니까 그 현지에 월급만 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편법적인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다. 그다음에 계절근로는 지금 이제 5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건 비전문 취업비자하고 서론인 E10 비자 그리고 G1 비자는 자격 변경이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자격 변경이 제한. 그럼 이 제한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변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제한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제한. 거기서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E7 비자로 변경하는 거는 안 된다. E7은 1, 2, 3, 4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비자 변경이 되는데 자, 예외적으로 이 사람들은 안 된다. 근데 이게 또 하나 나왔죠. 예외의 예외. 왜? E9 비자 근로자는, E9 비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E7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E9으로 4년이 되고, 200점이 되고, 1년 이상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이 되면, K포인트 274, K포인트 274라는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외는 원래는 E9 비자는 국내에서 E7 비자로 변경이 못하는데, 자, 예외로 E7-4 비자는 가능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원래는 비자가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E9 비자는 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E7으로 안 되는데, 예외의 예외로 E7-4 비자는 가능하다. 숙련 기능 인력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E7-1으로 갈수 있는 여지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계공학자가 E351인데 유일하게 E7-1 비자에서 기계공학에 E9 비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조업이 거의 80%,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조업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기계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공학 기술자로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일하게 E7-1은 이제 전문가 직종이 50개 직종이고 그다음에 관리자 직종이 12개 거든요. 근데 52개 중에서 이제 기계공학 기술자를 보면 기계공학은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개발, 설계하고 하고예요. 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 설계를 평가, 설치, 운영, 유지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도입 가능한 거는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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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압기계 공학기술자라든가, 아니면 공작기계 설계나 공학기술자라든가, 그래서 기술자하고 설계자가 기본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프레스 금형을 설계하는 사람이면, 이제 프레스 금형 설계로 할수 있고 플라스틱 금형이면 설계를 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계공학을 2년제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그 설계가 들어가 있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E9 비자, 국내 E9 비자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하였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게 하고 있는 이라는 사람하고 확장이 될지는 이거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체류하였던, 그러니까 E9 비자로 5년 이상의 경력 조건 플러스 학사 학위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어떤 자가, 이건 과거예요. 5년 이상 경력 요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사 학위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전문 직종인 경우는,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경력 5년 이상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한국에서 E9 비자로 체류할 땐 사람이 5년 이상 경력으로 신청하려면 학사 학위가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문학사는요? 전문학사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 나왔잖아요. E9 비자가 기계공학 기술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밖에 없는데, 이 경우라도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할 때다가 5년 이상으로 경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학사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E9 비자 근로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그렇다면 요 요건으로 충족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저가 보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까지 생각하냐면, 자, 기억나시죠? 국내에 뿌리 기업, 뿌리 산업 육성대학이 있어요. 육성대학에 본인이 기계공학으로 이제 전문학사를 따면 뿌리 기업체에 일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E7-1 요건, 지난 80%로 신청하는데, E7-1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죠? 출입국에서 관리할 때는 E7-4로 관리합니다. 숙련 기능 인력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F2-7 비자로 변경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계공학자에 대한 해석은 어떨 것이냐? 제가 볼 때도 만약에 이 요건을 충족을 해서 E7-1 비자로 변경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관리는, 출입국에서 관리할 때는 E7-4로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F2-7 비자로 변경이 안 되고, 5년 있다가 F2-99으로 신청하게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했던 자가 5년 이상 경력 자격. 그러니까 E9 비자로 변경을 할 수가 지금 없잖아요. E9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E7-1으로 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는 경우도 5년 이상의 경력 요건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학사학위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학사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학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5년 이상 경력 요건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학사학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근데 학사학위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연구해야 될게 뭐냐? 자, 진짜로 중요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은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때 처음으로 E9 비자 근로자가 전문학사 과정인데 학사 과정을 들어간 날짜가 2023년이죠. 2023년에 이제 9월 달 학기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2025년이 이제 8월 정도에 돼야 이때 졸업자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없는데 내년에는 이 지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원칙은 E9 비자에서 E7-1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당연히 E7-4로는 가고. 근데 E9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학사를 만약에 가지면 디텐이 가능하느냐? 이게 첫 번째. 그러면 전문학사가 가능하냐? 또 하나는 전문 분야에 본인이 하게 되면 기계공학인데, 공학을 하게 되면 E7-1으로 비자 변경이 가능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E9으로 체류했던 사람이 5년 이상 경력 요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이건 사증이거든, 사증. 사증인 경우에는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기계공학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국내의 전문학사, 국내 대학을 졸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국내 대학 졸업. 그러면은 경력이 필요 없어요. 경력이 필요 없는데,
이제 이걸로 변경이 가능하느냐.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E9 비자 근로자는 E7-1으로 할수 없다. E7-1-2-3 할수 없는데 E7-4만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지침상으로는 변경이 되지 않는 한 E9 비자 근로자가 E7-1은 어렵다. 그렇다면 E7-4 비자로 변경하고 E7-1은 가능할 것이냐? 요거는 가능할 수도 있다. 아, 여기 잠시만요. 지우개. 주기로 할게요. E7-1으로 되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면은 E7-4에서 E7-1으로 할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경력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거 학사학위 정도는 필요하다. 전문학사는 갈 데가 없다. 전문학사는 제가 볼 때는 갈 데가 없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전문대학을 나온 사람이 지금 E9에서 갈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기계공학으로 갈수 있더라도 5년 이상의 경력 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학사학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체류하였던 자가, 그렇게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체류하였던 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사칭받기 뺏을 수 없고 국내에 전문학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E7-1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그럼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뭐 경력 요건이 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한데 그렇게 비자가 변경되더라도 관리는 E7-4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굳이 학사학위 나와서 E7-1으로 갈 거냐? 제가 볼 때는 E7-4로 있으면서 경력 요건 석사학위자로 만들고 F2 나인스테인 가서 가야 되는 상황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E9 비자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전문학사 과를 받았더라도 E7-1 받기는 어렵다. 또 이제 학사 이상으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면 경력 요건을 하지 않는 건데 전문학사 D10으로 갈수 있느냐 또는 E7-1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느냐 그 부분들은 솔직히 현재로서는 지침이 없다. 다만 이 단서 규정을 제가 종합해 보면 실제로 경력 5년 플러스 학사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 신청 가능한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회사에 들어가서 뭐 사출이라든가 금형이라든가 그런 기계, 연상, 밀링, 뭐 MCT 하는 경우에는 전혀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담당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에서 만든 개발을 하고 연구하고 관리까지 할수 있는 영역이 될 것이냐, E9 비자 근로자가 저는 조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추후로 지침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E9 비자로서 유학 활동 후에 E7-1으로는 상당히 지금에는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없다. 다만 단서 규정에 나와 있는 이제 기계공학자 같은 경우에도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라도 지침상에 실제로 E9 비자 근로자, E7-4 비자 근로자는 생산 쪽에 활동했던 사람이지 기술자 또는 설계자로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디테일한 지침이 없다. 지침이 실제로 없으면 허가 받기는 거의 어렵다. 예, 임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큰 힘으로 제가 구독자가 11,300명인데 12,000명이 이제 9월달에 될수 있게끔 큰 힘을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민 강의가 이제 뭐 작년 12월, 1월달에 강의를 했었고 4월달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합격의법학원에서 동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지침들을 해석을 할때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이한 문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지침은 전반적. 이 제도의 취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전문학사 나오면 E7으로 가능하다. 현지상으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고요. 더 많은, 더 좋은 강의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